수증 폭발이 있었을 때도 감지하는 최대한 커지게 최대한 넓게 동급 세계 최강입니다. 자신한 아 제가 이 말 듣고 싶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 우리 K방산의 수출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싶거든요. 우리 함정도 굉장히 제값을 받고 팔렸다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싶거든요.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2013년도에 호이함이 이제 태국에서 저 수출을 했고 2016년도에 필리핀으로 또 수출을 했고요. 작년에 또 현대중공업에서 또 연안 초기함 호이함급이 또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이함에 대한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도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팀10이라는 거를 방사청에서 TF를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방산업체 수출을 지원하려고 좀 저희도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하고 남미 쪽을 좀 주요 타겟으로 해서 호이함 수출을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분명히 동급 최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출 경쟁력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능뿐만 아니라 왜 가성비 따지잖아요 요즘에. 네, 네. 가성비도 성능 측면에서 네. 자신합니다. 근데 좀 제값은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수출을 위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방위사업청의 저희 함정사업부에서 저희서 이제 그 방산 업체들의 요구하는 니즈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같이 이제 그 노력해 주는 부분들 네.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함께 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올해 이제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방산업체와 소통을 하면서 네.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함정 단위가 아니고 전투 체계만 또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시스템만. 예. 예. 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냥 사가는 게 아니고 설계 기술까지 달라. 아.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방사청 주관으로 해서 이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그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방산 기술을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수출이 일반 뭐 군수 지원이나 뭐 이런 수출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호위함이 의미가 있는 게 함만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투 체계, 무장, 탄 이걸 다 종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소뿐만 아니고 그런 다른 뭐 전투 체계를 개발하는 방산 업체든지 이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가 이런,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위함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다면요. 우리 신형 호위함의 개발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네. 함정 전투 체계를 개발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섯 번째 전투 체계인데 저희가 독도함 유용함급 개발할 때는 저희가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울산급 배치원 전체 개발할 때는 저희가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해 수준하고 이제 동릉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 다음은 원숙기인데? 이제는 외국을 넘어서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야 되는 그런 발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베이스라인 3.0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전투체계가 네. 울산급 배치스 전투체계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선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체는 함정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울산급 호위함이 배치1, 배치2, 배치3까지 왔고 이제 완성형 호위함입니다. 네. 이제 호위함으로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호위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을 얘기할 수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질 수 있고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KDDS 구축함이 있는데 네. 이 구축함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복합센서 마스터거든요. 왜냐하면 구축함에 통합 마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욕심이 나요. 방금 KDDX 말씀하셨는데 네. KDDX에서 넘어서 만재배수량 만톤급 지금 정조대만급도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전 이런 좀 욕심이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정 기술 네. 세계 1위고요. 네. 전 세계도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네. 저는 오늘 보고 좀 많은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이 충남함 선도함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굉장히 많이 뽑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네. 사실 우리 지금 아까 1세대 우리 전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그 함량이 오래된 것들이 좀 많아서 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시험평가를 거쳐서 이제 성능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내년 연말에 해군에 인도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해군에서 1년 동안 저희 전력화 평가 기간을 거쳐서 함대에 배치가 돼서 일단 저희 경비 임무,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쭉쭉 뽑혀 나오는 건가요? 네, 지금 뭐 2번함, 3번함 그 뒤에 후속함들도 정상적으로 지금 건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0번함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4월 10일 날 진수식이 열립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 진수식에 대한 감회가 이 세 분이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차례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함정에 있어서 물을 배에 띄운다는 거는 네. 어떤 새로운 어떤 탄생 네.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또 뭐 평가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큰 고비를 하나를 넘은 거고 앞으로 남는 사업 동안에 이제 또 우리 조선소 또 국가연 분들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상 없이 적기에 이제 해군에 배를 인도했으면 하는 게 이제 사업 관리자로서의 이제 저의 다짐이자 뭐 소감입니다. 네. 저희 전체계를 개발한 사람들한테는 진수식은 큰 단계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육상에서 저희가 개발 업무를 수행했는데 해상에서 함상에서 기능을 검증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함정 위에서 검증하는 단계를 완벽하게 끝내서 군에 인도하는 게 저희가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소에서 진수식은 어떻게 보면 전체 함 건조의 꽃과 같은 이벤트입니다. 설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를 잘해서 이제 물에 뜨는 배가 됐고 이제는 진수식 끝나면 저희 그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게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저희 과제라서 좋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전 이럴 것 같아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진수식 한다. 딸내미 시집 보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책임 설계자라도 아 저거 가서 잘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잘 살면 그게 또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인도할 때 눈물 흘립니다. 저희는 함 인도할 때. 네, 오늘 이렇게 실무진들 모시고 얘기하니까 궁금증이 솔직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 충남함이 이제 선도함으로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했다. 아마 이 세 분 모두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한번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뭐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이제 또 책임에 대한 부분에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이상 없이 또 잘 또 독려하고 배를 만들어서 우리 해군에 적기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강의 사업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까지 연구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투체계, 레이더, 복합센서 마스트 저희가 잘 개발해서 네. 군에서 저희가 인도를 했을 때 네. 진짜 좋은 장비 개발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우리나라 엔지니어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책임 김재영 책임님께서 네.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게 제일 힘든데 연구개발장 최초고 저희 선도함 1번함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적기에 인도해서 해군한테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기체계란 건 시험하면서 수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기간이 일정 부분 좀 딜레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무기체계는요 지연되는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아 뭐야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요거 감안하셔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무기체계, 좋은 함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훈련 과정에서도 제가 기대가 큽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들을 대신해서 그 훈련 과정도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